네. 초강력 강추 A뿔 방입니다. 보시는 방은 반지하고요. 반지하고 어떻게 A뿔이 되냐. 요게 535만원이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도. 요거를 그래서 530으로 얘기를 해서 530이면 아주 괜찮은 편인데요. 500에 지금 25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관리비는 6만원이고요. 500에 25만원에 거의 저는 반지하지만 A뿔급으로 볼 것 같습니다. 보통 500에 30으로 35만원 정도로 보셔야 돼요. 525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림역에서 한 10분 걸리고요. 화장실에 창문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층이다 보니까 창문 방향도 중요한데 뭐 남향이 중요합니까? 반지층에서 지금 해가 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여기가 그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는 그런 창문 방향입니다. 뭐 채광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연식인 깔끔한 집이 요 가격을 해준다는 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빨리 봐가지고 이 방이 계약되기 전에 이 방을 보시면은 괜찮지만 한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이미 이 방이 나가고 나서 요런 거를 요 가격으로 찾아달라 하면 되게 힘들어요. 500에 35면은 제가 찾아줄 수도 있고요. 500에 30이어도 간당간당합니다. 500에 30이어도 많지 않아요. 근데 525로 이렇다면은 뭘 고민합니까? 고시원보다 100배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신발장도 크게 있고 깔끔하면서 불을 다 켠 건가? 불을 안 켰네. 깔끔하면서 넓이를 안 잤네. 괜히 흥분해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흥분해가지고 넓이를 안 잤네. 자, 저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70이고요. 2m70이고 요 문에서 요 화장실 문에서 저 에어컨까지가 2m80입니다.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0에 25로 이거 말고는 이렇게 깔끔한 건 없고 한 35, 운 좋아야 30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건물의 지상층이 그럼 500에 35냐? 아니 500에 45만원입니다. 이 건물의 지상층. 지금 반지하라서 그냥 좀 빨리 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강력 축하.